예, 키미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준비됐습니다. 번개님 자, 준비되셨나요? 예, 어우, 그, 5판 네, 3승제에서 이렇게 제가 밝아? 일단 먼저 졌어. 1승 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2패요. 시작합니다. 준비, 시, 잠만. 아, 어, 잠깐, 아, 잠깐, 방송 아니야, 분위기를 아니야. 낚시해 됐어, 놓고 뭐, 됐어. 아, 이거? 하면 돼. 시작해, 아, 자, 시작해. 방송 분위기 볼게니, 한번 보자, 그러면. 해요. 먼저 때렸어. 아유, 뭐야. 아니야. 아, 오, 미치, 아니야. 때렸어. 펑켄이 가네요. 때렸어. 아, 때렸어. 펑켄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때렸어. 몰라요. 때렸어. 가네요. 아, 나이스. 펑켄이 승리했습니다. 이겼어. 어, 비겼어. 펑켄님이 순간 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뭔가 멈췄었어. 지금 상황 1대1. 야, 1대1이에요. 저 5판 3승제에서 일단 제가 먼저 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기고, 1대1. 자, 어디 계셔? 역시 BJ 영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 격리하고 있어요. 잠시만, 누가 심판 봐주셔야 되는데, 어디 갔지? 아, 예, 할게요. 예, 네, 구하번. 선생님이랑 저는 한판 따로 좀 하고 예,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양쪽으로 가주십시오. 아, 1대1 상황. 나 각을 알았어, 이제. 패스님 너무 줄었다. 네, 지금 아주 보고 계시고요.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 고! 딱. 됐어. 나 맞았어. 아니야. 됐어. 아니야. 내가 됐어. 됐어. 피해.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안 끝났어. 펑킨이 안 가나요? 끝났어. 안 끝. 아. 방 크로스 카운터 딱 되셨네. 야, 아. 진짜 아깝다. 아. 에이, 지금 2대1인가요? 아깝다. 예, 오케이, 이겼다. 2대1. 선생님 2점, 자, 선생님 지금 그러면 2대1로 제가 지고 있어요. 저 잠깐만요. 자, 한 30, 20초만. 예. 이거 재밌다. 체스님, 스파링 한 번만 하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과자 뺏어가가지고. 과자를 뺏어가가지고, 내가, 저, 아, 근데 내 동생이 헬스 보디빌더 선수라 힘으로 안 돼, 내가. 키 180인데 95kg이네. 와, 가족분들이 다. 네, 저 트레이너인데 저는 유전자를 좀덜 물려받은 약간 외벽 스타일, 어깨 좁고, 제 동생은 어깨도 크고, 팔뚝도 45cm 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나머지 얘기 하실 돌아왔습니다. 잠깐 건가요?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과자 뺏어가가지고 동생이. 나이 35살 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제 해주십시오. 홍태하슈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팔, 손 내려주시고요. 네. 양쪽으로 봐주십시오. 이번엔 좀 색다르게 할게요. 시작을. 아, 이거 목소리 쏘면 어려 바로 시작할게요. 보인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 35세예요. 자, 준비. 자, 뒤로 빠져주십시오, 여러분들. 싹. 가자! 내가 먼저 때렸다! 내가 먼저! 아유, 잠깐만. 아니면은 오오! 잠깐만. 왜 이래? 어, 헛방 때리면 안 돼. 헛방 때리면 안 돼. 그렇지. 아유, 잠깐만. 아니야. 아, 아. 좀 애매해요, 벙커님. 벙커님이 이겼다. 3승했죠. 5판 3승에서 2등 지켜냅니다. 처음에 네, 1등의 격려 벙커님이 충성이 1승하고 있었죠. 제가 1승을 하더니 연달아 2승해서 3승 1패로 제가 졌습니다. 아. 아, 아깝다. 아, 힘들다. 동생이 과자만 안 뺏어갔어도, 아, 이 멘탈이 살짝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여기 단상대 95kg를 하면 선생님. 어떻게 이기냐. 아,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긴 경기 계시느라. 아, 내가 5판 3승을 이기는 이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 수련님, 이 마우스 누르는 속도가, 이 30대다 보니까 뇌 세포가 이게 10대를 못 쫓아가는 거야. 이게 생물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못 쫓아가는 거야. 아. 아, 그래요? 홍트라씨님도 주먹 잤어요? 아, 오. 들어오세요. 그래요? 어, 빨리 와야죠, 그러면 빨리 참가. 들어오세요. 두말 필요 참가하세요. 없습니다. 자, 증명 이제 받겠습니다. 이 들어오세요. 주먹전 1화 2화 완료 증명 받겠습니다.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먹 쓰기.